그래서 어제 막 카톡, 익명 카톡, 익명 채팅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. 그냥 우리 막 낚시했던 순간 그 전, 그러니까 쿠키 주는 순간 아니지? 우리 방배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뭔가 계속 막 스쳐가는 거야. 그래서 딱 너 열렸다고 익명 게시판 채팅방 열렸다고 할 때도 갑자기 막 못 들어간다는 그 메시지가 있어. 두 번 이상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간다. 거기서 막 되게 슬픈 거야. 내가 일부러 앞에 순서로 다 썼거든. 그냥 안 들어가고 싶어서.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끔. 그렇구나. 어쨌든 나는 존중해 너의 결정에. 그렇다고 형진이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야. 탓할 수도 없는 거고. 그냥 내가 약간 소극적이었던 거? 그냥 내 스타일이 약간 아쉬웠던 점? 언제까지 막 기다리기만, 나도 기다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쨌든 내 딴에서는 나도 다가가는데 그냥 한 번쯤은 너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.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맞네.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다. 내가 다가갈 수도 있었던 거고 충분히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기적이었네 내가.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? 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했을까? 진짜 머리 이런 데 통 맞은 듯하게 그렇더라고요.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.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아. 맞지. 나는 근데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나 자신을 지킬까 해 그냥. 자기 감정 잘 드러내지도 않는 민성인데 왜 울지? 저도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. 날 뻔한 것도 참고 민성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나야말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. 그냥 쿠키를 하나 주고 나는 호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내가 진짜 아니랬던 거지. 내가 그러질 못한 것 같아서. 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